남자가 좀 묵직하게 가고 여자가 재주가 많아. 어? 여자가 굉장히 막 이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이야. 네. 어? 이제부터 치고 올라가. 올해부터 치고 올라가는 해운이야. 한 4년 치고 올라가겠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제가 두 분의 사주를 한번 드려볼 거예요. 자, 남자분 한 분과 여자분 한 분의 사주를 한번 드려볼 거고 느껴지신 대로 또 신점으로 한번 또 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성분 먼저 드릴게요. 1988년 자, 신랑들이 주시는 대로 해줄게요. 이 남자분 먼저. 남자분은 뻥 터진 사람인데. 뻥 터졌다고요? 유명인.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나, 뭐 사업을 하나, 사람들의 만일간에 꽃이 되나. 이 사람 자체는 지금 하나 봤을 때는 비쳐, 석양이 비쳐. 그러면 많이 떠있다든지, 많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으로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사주야. 요즘에 바쁘네. 아, 그래요? 뭐가 이렇게 기운이 상승을 했지? 아, 최근에 들어서 더 상승을 한 거예요. 이미 빵 터진 사람인데. 올해 완전히 성주를 제대로 받았나 본데. 그만큼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 유명인이지, 이 사람? 예, 맞습니다. 유명인이 더 막 아주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글쎄, 뭔가를 지금 터뜨렸다. 기운이. 진짜로 제대로 성주운 받았나 봐. 아, 그래요? 올해가 7살 성주 대운이 들어오는 해운이거든. 37이니까. 나가는 삼재인데도 운으로 치고 들어와서 올해 뭐가 터지든지 완전히 더 상승세를 타야 돼. 바쁘다 그러셔. 신랑들이 봤을 때는. 이 여자분은 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사람 같은데. 여자지 이분이? 네, 맞습니다. 둘이 뭐 엮였어? 왜요, 선생님? 조금 가깝게 보여. 어? 사이가요? 지금 결혼 무슨 막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신령들이 봤을 때는. 응? 결혼한다, 막 궁합이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뭐를 둘이 연결이 돼서 일을 한다든지, 영화를 찍었다든, 드라마를 찍었다든, 이런 쪽으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 여자분도. 조금 가려져 있던 사람이었어. 확 터지지 못해서 남자분보다. 남자보다 터지지 못했는데 솔직히 뭐가 한방 터지고 있어 지금. 이쁨 받고 사랑 받고 하는 게 확 치고 들어 웅성웅성웅성웅성해. 그런 기운이야. 둘이 궁합으로 둘러본다. 네, 궁합으로 한번. 아직까지는 연인 관계 아니다. 아, 연인 사이로는 안 보여요?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네. 안 보여. 근데 매저 저도 좋은 사주야. 아, 둘이 궁합을 잘 맞아요? 여자도 머리가 참 좋아. 재주가 있어. 재주가 많은 재주야. 남자는 묵직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있으면 여자는 막 요사 변동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나쁜 쪽으로 푸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잔머리도 좋고 재주도 많고. 그래서 여자도 좋네. 올해 들어서 이 여자분도 뭐가 터졌어. 올해 기운이 그래, 기운이. 사람이 해마다 해다르고 달다르고 달다른데 올해부터 승승장구 날개를 단다 그러셔. 지금까지는 조금 올발 작년까지 어두웠어 조금. 내가 내 직성대로 내 욕심대로 풀어먹질 못했거든. 근데 올해 뭐가 터져도 터져야 돼. 확 치고 들었어. 이게 웬일이야? 본인이 이러고 있어. 그 정도로 빵 터졌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아. 사랑을 받는다든지 사랑을 먹는다든지 여기도 마음이 바빠. 둘이는 남자의 여자이기 때문에 궁합으로 둘러본다면 궁합은 나쁜 궁합은 아니야. 둘이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막 애인이다 결혼한다 막 이런 걸로 보이진 않아. 모르지. 남녀관계라는 건 가면 갈수록 진전이 될 수도 있어. 궁합은 안 좋지 않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야. 네? 둘이 만나 결혼을 해도 괜찮은 사주들이야. 아, 둘이 궁합적으로도 잘 맞는다.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사람이 그래. 이 직업을 내가 가졌으니까 내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게 분명히 다 여기도 연예인이야. 근데 웬만한 사람들, 평민들을 만나 산다 이 말이야. 연예인들이 많이 만중생들의 꽃인데 나만이 혼자 보고 나만이 가둬놓고 살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개방해놓고 같이
같이 그런 쪽으로 움직여버리면은 식욕이 덜하고, 물론 궁합적으로 100% 궁합은 없지만은 50대 50인 거야, 궁합은. 아무리 막 응? 합이 들고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해도. 근데 둘이를 봤을 때는 많이 남자가 좀 묵직하게 가고 여자가 재주가 많어. 응? 여자가 굉장히 막 이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이야. 네. 응? 이제부터 치고 올라가. 응? 올해부터 치고 올라가는 해운이야. 한 4년 치고 올라가겠다. 그래요, 선생님. 대박이네요. 응? 그러기 때문에 둘이 궁합 이렇게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신령님들도 반대하지 않아. 괜찮은 궁합이야. 차라리 둘이 결혼이나 해버렸으면 좋겠네. 남자도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이제 그쵸. 가정도 꾸려야지. 그렇지? 맞습니다. 오케이. 신기하네요, 선생님. 여기까지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둘이 나중에 가서 잘 되면은 축하할 일이지 뭐. 맞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